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 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7라운드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지난 16라운드 저희 프리뷰 혁혜와 이정현 아나운서가 나란히 3경기씩 마쳤습니다 좀 17라운드 프리뷰는 저희가 좀 절반 이상 6시. 기적의 수학자 17라운드 프리뷰는 저희가 좀 절반 이상 맞추자고요 네 꿈행자 재현님께서 1분 남았다고 하니까 래퍼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혁혜님 아 진짜 제가 좀 폭풍 랩핑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정현님도 한 번쯤 또 아웃사이더 랩으로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네, 아주 좋아요 비트위를 네. 비트위를 먹으러 다니는 나그네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유행어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응원해주시는 이종형님 하비오에이트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광호님께서 오, 나 혁혜형 못샀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옷을 사셨을까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들에 대한 프리뷰 내용은 고정 댓글란에 네. 댓글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란도 꼭 확인해주시길 꼭 남겨주시고요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5분 프리뷰 시작합니다 인천대 수원의 경기죠? 그렇습니다 인천대 수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1승 5무 12패 12위의 인천 16라운드 대구를 상대로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인천의 탄탄한 수비력에 무구사 선수의 결정력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수원 3승 5무 8패 11위 지난 라운드 전북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순위도 11위까지 처진 수원 통산전적 인천이 6번 승리 무승부 15번 수원이 27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인천이 1번 승리 무승부 3번 수원이 6번 승리했습니다 인천 홈경기 상대전적은 인천이 3번 승리 무승부 12번 수원이 9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인천이 1번 승리 무승부 1번 수원이 2번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전적은 수원이 1대0 승리했습니다 첫 승을 기록하며 상승세 인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수원의 맞대결 12위 대 11위의 싸움 이번 라운드 가장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혜 픽은 인천이 첫 승을 거뒀지만 연승의 힘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무승부 주목해야 될 선수는 인천의 골문을 지키는 이태희 골키퍼를 픽하겠습니다 저는 10경기 전적 올 시즌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수원의 승리를 픽하겠고요 주목해야 할 선수는 수원의 골문을 지키는 양형모 골키퍼를 선정하겠습니다 네 광주 대 서울의 맞대결 정현스턴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둔 광주고요 리그 상위권 상주를 잡으며 3연승에 성공한 서울입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산 전적 광주가 두 번 승 무승부 2번, 서울이 10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광주가 1번 승리, 무승부 2번, 서울이 7번 승리하면서 10경기에서 33골이 터졌습니다. 홈경기 상대 전적은 광주가 2번 승리, 무승부 1번, 서울이 4번 승리했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서울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3경기 연속 패배가 없는 광주, 3경기 연속 승리하고 있는 서울의 맞대결인데 저는 서울의 승리, 지난 경기 결승골을 기록한 한승규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의 승리, 지난 라운드 그림같은 헤딩골을 기록한 김원식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부산과 포항의 경기. 그렇습니다. 부산 대 포항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3승 7무 6패 9위의 부산 지난 라운드 성남과의 맞대결에서 라스트 미닛골로 승점 3점 같은 1점을 얻어낸 부산입니다. 포항은 7승 4무 5패 4위 동해안 더비에서 패배하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포항입니다. 통산 전적 부산이 54번 승리 무승부 47번 포항이 50번 승리하면서 부산의 우세. 최근 10경기 전적은 부산이 3번 승리 무승부 2번 포항이 5번 승리하면서 23골이 터졌고요. 포항이 5위입니다. 그리고 부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부산이 28번 승리 무승부 19번 포항이 26번 승리하면서 부산의 5위. 하지만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포항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부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포항의 맞대결. 승점 3점이 간절한 두 팀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특히 픽은 포항의 승리 그리고 포항의 승리를 선물해줄 송민규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저도 포항의 승리 일류첸코 선수의 골로 동해안 더비의 패배를 씻어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원대 대구 정현스턴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광주와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강원이고요. 홈경기에서 2연패를 하고 주춤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통산전적 강원이 10번 승리 무승부 10번 대구가 19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강원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대구가 9번 승리했습니다. 대구의 압도적인 우위. 홈경기 상대 전적은 강원이 7번 승리 무승부 4번 대구가 8번 승리하면서 근소하게 대구가 앞서 있고요. 지난 시즌에는 강원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대구가 3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대구가 2대1로 승리하면서 대구의 우위인데요. 최근 반등이 필요한 두 팀이 서로 승점 석점의 재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전 대구의 승리를 픽해보고요. 대구의 김대원, 세진야, 에드가의 대세가 라인이 활약을 펼쳐줄 것 같습니다. 혁기의 픽은 무승부 픽, 강원의 골문을 지키는 이범수 골키퍼를 픽하겠습니다. 네, 전북과 상주의 경기 만나보시죠. 네, 전북 대 상주의 맞대결을 펼쳐집니다. 12승 2무 2패 2위, 지난 라운드 수원에게 승리하며 좋은 흐름의 전북, 그리고 8승 4무 4패 3위, 상주, 지난 라운드 서울에게 역전패를 당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통산 전적 전북의 15번 승리, 무승부 4번, 상주가 2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전북의 7번 승리, 무승부 1번, 상주가 2번
2번 승리했습니다. 28골이 터졌고요. 전북 홈 경기 상대 전적은 전북이 10번 승리 무승부 없고 상주가 한 번 승리하면서 전북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전북이 3번 승리 상주 승리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 시즌 상주가 전북을 상대로 1대1 승리로 1대0 승리를 얻었습니다. 구스타보 바로우 선수 영입 이후에 연승을 거두고 있는 전북 27일날 6명의 병장이 전역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한 상주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협회의 픽은 전북의 승리. 그래그 지난 라운드 골을 기록한 구스타보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그래그는 누구예요? 저도 전북의 승리. 이번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교현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성남대 울산의 경기입니다. 네, 성남대 울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4승 6무 6패 7위의 성남 지난 라운드 부산에게 경기 막판에 골을 허용하면서 승점 석점을 놓친 성남입니다. 12승 3무 1패 1위 동해안더비에서 2대0 승리하면서 포항에 대한 트라우마를 씻은 울산입니다. 통산전적 성남이 43번 승리 무승부 35골 울산이 45번 승리하면서 근소하게 울산의 우위. 최근 10경기 전적 또한 성남이 4번 승리 무승부 1번 울산이 5번 승리했습니다. 10경기 17골이 터졌고요. 성남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성남이 23번 승리 무승부 15번 울산이 21번 승리했습니다. 성남의 우세.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성남이 1번 승리 울산이 2번 승리 그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현재 순위 차이는 크지만 K리그 전통의 팀들의 맞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울산의 승리. 인성문제 있어. 울산 동해안 더비에서 네. 포항에 도발에 골로 응답한 김인성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협회 픽은 저는 무승부 두둥 성남의 홈경기에 데이터의 우위를 증명할 것 같습니다. 성남의 골문을 지키는 글로리킴 김영광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저희의 픽은 저희 초반부터 좀 빠르게 하는 게 네. 또 성공을 또 거둘 수 있는 요인이지 않았나. 아주 좋았어. 오랜만에 뭐 발음도 안 뭉개지고 중간중간 좀 제가 막 굴구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 막 쿠스타보를 막 거스타보라고 한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요. 네. 반성을 하세요. 네, 쇼미더머니 나가야 되잖아요. 진짜 이러면 제가 나가는 줄 압니다. 지원은 하지 않았고요. 네. 쇼미더머니를 저도 또 애청하는 애청자 입장으로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베이비 소울인가요? 소울스 베이비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네네. 네. 그 모습이 겹쳐 보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해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한 세 번 연속으로 해줘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게 뭐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걸 해달라고 하더라고. 뭐예요 이게? 왜 해달라고 뭐예요? 감사합니다.